안녕하세요. 중국 이 박사입니다. 지난주 2월 18일에 중국 국무원은 광동의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이어서 하나의 커다란 클러스터를 만드는 소위 광동, 홍콩, 마카오 베이 에어리어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은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규모나 또는 그 시사점이 있어서 상당히 중화권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서 1, 2부로 좀 나누어서 1부에서는 주로 팩트 위주로 그리고 2주에서는 여러 2조 2부에서는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분석과 예측을 위주로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클러스터로 결합되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먼저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저우, 심천을 4대 중심 도시로 해서, 홍콩과 마카오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광동의 도시들하고, 후반부에 있는 도시 하나를 합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바로 요 지역이 옛날에 청나라 때그 광저우로 불리우던 그런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리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요 지역이 총면적 6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돼서 우리 한국의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6,600만 상당히 크죠. 한국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GDP는 10조 위안 정도인데요. 딱 한국의 GDP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특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 같은 경제 주체가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계획하고 직접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단기 계획은 2022년까지, 그리고 장기 계획은 2035년까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요 지역의 GDP는 중국 전체의 1.2% 정도인데, 이것을 2030년에는 3조 2천억 달러나 4조 1천억 달러 정도를 해서 전체 중국 GDP의 한 5분의 1 정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중국 쪽의 보도를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거의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에서 하시는 일잘될 거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봤다, 이런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홍콩 쪽 보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체계는 일국 양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특구의 경제 규모를 GDP 4조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각 3개의 관세 구역이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단일 시장으로 묶어가겠다고 합니다. 교통은 계획이 제일 구체적인데요. 광동 이 특구 안에 있는 도시 간의 교통 소요 시간을 1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를 하루 생활권으로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심천에서 홍콩까지 가는데 지금 고속철로는 이제 10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육, 의료, 금융, 법률, 뭐 세무 이런 것들은 모두 외국 기업은 이제 할수 없는 그런 금지 산업인데요. 홍콩 대학에 대해서는 내지의 대학을 설립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의료기관도 홍콩의 의료기관도 광동성에 들어와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쪽에 보면 현재 홍콩 달러, 마카오 달러를 모두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기준으로 통합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도 현재는 지금 홍콩법, 마카오법, 그리고 중국법이 다 다르죠.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특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치를 수행해 나가면서 통합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내 세금은 혜택을 줄 건데요. 아마 제로 관세가 되겠죠. 그러나 기업 소득세라든가 개인 소득세처럼 이런 지방세 성격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국무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중점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광저우, 선전,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 이르는 이 회랑지대를 따라 하이테크 회랑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라든가 5G, 바이오, 로봇, 3D 프린팅, 그리고 중국이 쏘아올린 GPS 위성이죠. 북두 위성 관련된 그런 산업. 그리고 중점사항 세 번째는 홍콩, 마카오의 보험 회사들이 중국 광동성에 들어와서 재보험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이 부합하는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는 홍콩 상장 플랫폼에 진입을 허용하겠다. 즉, 홍콩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물론 이것도 벤처 창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이만자에 이르는 계획의 내부를 보면 각 도시별로 전문화 육성화할 수 있는 산업도 배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그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프로젝트는 사실은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된 그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전국적으로 부상이 되는 것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계획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져서 발표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네요. 그래서 조금 더좀 탐구를 해서 이 계획이 어째서 나왔고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